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다가올 미래의 도시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과 도시들의 경쟁도 뜨겁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시 차원에서 구현될 스마트 시티는 미래형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보와 교통의 흐름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삶의 질을 높여줄 기술들도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편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컨버전스된 기술들을 많이 지금 연구 개발하고 또 확대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600여 개의 도시들이 저마다 특화된 프로젝트를 추진할 정도로 관심과 경쟁이 뜨겁습니다. 서남해안 기업 도시인 솔라시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 시티로 경쟁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있고 저비용 공유가 가능한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사람 중심의 미래 문명 도시를 지향합니다. 정부도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를 지정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